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청기가입니다. 금요일 날짜 2024년 5월 30일 목요일이고, 내일 이제 마지막이죠. 자, 어제 장이 우리나라 장 살짝 조정 나왔고, 우리 수십비자반은 어저께 또 아침에 상한가 마감한 종목, 시간의 약세, 바로 뭐예요? 삐아죠, 삐아. 삐아가 아침에 이제 이틀 전에 바로 시간에 마이너스 2%, 1% 사가지고, 어제 아침 시가부터 1분 안에 이실은 했고, 그 다음에 계속 매매하지 말다가, 매매하지 마라, 장폭 나간다, 왜? 살만한 종목이 안 보였어요. 물론 HLB가 또 지금 장중에 마이너스 나왔다가 빨간불 나오고, 또 어제 신규 상장 종목이 요즘에 워낙 활발하잖아요. 가장 최근에 노브랜드가 대박 나고 나니까, 어저께는 미래에셋 비전 스펙 4호가 스펙 신규 상장 냈는데, 이 종목도 시가에 매수한 사람 초 대박 났고, 또 제가 또 신기주가 첫날 시가가 초대박 나면 2시 반부터 3시 한 10분 사이 폭락할 때 잡으면 신기주 2연타가 나온다 했는데 미래에셋 비전 스펙 4호 폭락할 때 매수해가지고 한3% 먹고 팔고 종가에 한번더 살까 하다가 종가 추천 안 했어요. 종가에 매수한 사람 어저께도 시간에 막강 상한가고 뭐 이렇게 두 종목만 이실을 했네요. 하나는 삐아, 하나는 미래에셋 비전 스펙 4호 이두 종목만 이실을 했고 유튜브 통해서 언급드렸던 거, 화장품 관련주 있죠. 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자, 제일 먼저 간게 삐아죠. 그 다음에 어제 간게또 뭐예요? 뷰티 스킨. 그 다음에 상한가 간게 바로 뭐예요? J2K 바이오. 이렇게, 미용, 국제, 미용 대전. 이것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가 순환매로 초급등하고 있고요. HLB가 바로 내일자 일정이죠. CLL 관련 일정 때문에 HLB 관련주가 아주 강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바이오메딕스는 상한가 치고 난 뒤에 폭락하면 올라오고, 폭락하면 올라오고, 어저께도 폭락하면 올라오고, 종가는 3만원 마감됐고요. 이 종목은 뭔가 좀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많이 드는데, 또 언제든지 또 폭락할 수 있으니까, 폭락할 때 쑤셔야 되지, 홀딩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나, 막 그렇게 보이고. 자, 이번 영상 바로 오늘자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가, 이걸 말씀드리면, 오늘도 역시 세 종목 단타 종목으로 가져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어플로우를 가져왔습니다. 이어플로우 가장 최근 고점이 얼마인가? 일단 14,000원. 가장 최근 저점이 얼마인가? 11,000원이죠. 11,000원 깨지 뭐가 내려오는가? 투매가 나와요. 일단 어저께 11,600부터 12,600 급등이 한번 나왔고, 종가는 12,050원에 끝난 것 같은데요. 자, 이어플로우는 일봉을 보시면 21선이 이 바탕 밑에 있는데다가 주가가 이 정도 이격이 있습니다. 종가가 12,050원이고, 한 200원 정도가 21선 같아요. 그래서 11,000원이 깨지면, 21 이동평균선 올라오는 거에 살짝 깨는 시점이 9,800원이거든요. 아마 저희 영상, 이틀 전 영상 보시면, 3일 전 영상이나, 이어플로 11,000원 깨질 때, 한 9,800까지 빠져나올 때, 한번 매수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어플로 계속 여전히 유효하고요. HLB는 이제는 부담스럽지 않나. 물론 내 일정이지만 그래서 신규 진입하기 상당히 힘들다. S바이오메딕스는 폭락할 때 사면 되는데 4만원 매수는 글쎄요고 어저께 저점이 38,000원부터 또 단타가 나왔거든요. 오늘 저점 보면은 한 38,800원 이 정도 저점 보시고 행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플로 이야기 드리고 다음에 또볼 점은 뭐냐면 일정을 보면 6월 1일 날 일정이 오펙 회의가 있습니다. 오펙 관련주 이것 때문에 먼저 움직였던 게 흥거수기와 한국수기가 급등인 것 같고요. 그다음 6월 1일 날또 관련 일정 보면 우리가 항상 봐야 되거든요. 빼빼로나 초콜릿 가격 인상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식품 관련주 있죠. 이것도 단타가 될것 같고. 6월 2일은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대만에 가서 기조연설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주, AI나 반도체 관련주 등등을 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6월 3일 날또 좋은 일정이 있는데 바로 뭐냐? 그린 에너지 관련 일정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KC 이쪽도 그린 홀딩스나 이쪽 어제 그 단타 잘 나왔는데 환경 관련주도 좀 봐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하면 되고 제가 또 오늘 볼 것은 일단 식품 관련주는 신성 홀딩스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세 번째 볼 종목 뭐냐면 SK이트닉스를 좀 가져왔습니다. SK이트닉스는 신고가에서 눌림목이 좀 나와 있어요. 며칠 이제 폭락할 때는 어떤 거예요? 신규 상장할 때 가치가 너무 과대평가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장중에 폭락이 나왔고 다시 차트가 만들어지는데 신규 상장 중에서 가장 좀
보통 싱글 상장주는 첫날에 한번 씻어주고, 3일째 반등 주고, 그 다음에 첫폭 나가고, 10개 중 9개는 줄줄줄 흘러내리고, 두달 들고 가면 반토막 나거든요. 노브랜드도 첫날 대박 나오니까 3일째 급등 나왔잖아요. 그 미래에셋 비전 스펙 4호가 오늘 아침 시가가 붙어 나오기 때문에 절대 오늘 사면 안 되고, 이것도 엄봉이, 오늘자 엄봉, 그 다음에 금요일자 엄봉, 월요일자에 미래에셋 비전 스펙 4호가 해당이 되고요. 노브랜드는 하면 안 되는데, SK이트니스는 신고가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르게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요. 우리 수십비자반 회원님하고 또 수십비자반 가입 초보로 위한 반이잖아요. 저뭐 자주 추천하면 안 됩니다. 5월달 정말 수익 잘 나오고 있고, 한달 내비가 약 25만원 이 정도 수준 같은데, 25만원, 30만원 수준이죠. 아마 그 실자산 3천만원 기준으로 이번 달에는 아마 한 400만원 이상 수익이 난것 같아요. 제가 아직까지 여기 부산인데, 조금 있다가 7시 첫 비행기 타거든요. 7시 첫 비행기 타고 서울 도착하면은 8시 도착하니까 사무실 들어가면은 9시 이제는 들어가요. 그리고 오늘자나 저녁에 제가 다시 엑셀 찍어내고 여러분들 했던 카톡, 수십비자반 카톡 다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공개 심판 받으면 수익이 어떻게 났는가를 다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자, 선수의 구가입방, 수십비자반 가입 약속 지키겠다는 분, 투자금이 적어도 수십비자반 투자금이 적어도 얼마? 2천만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런 분은 저 핸드폰 번호 010-2928-8497 문자 주시면 선수의 후가입 단톡방 초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5월달 장이 좋았어요. 계속 좋을 수가 없어요. 또 이때까지 또 개별 종목이 좋았다고 그러면 우량주도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나라 증시도 잘 되려고 그러면 우량주도 잘 되고, 그다음 예탁금 증가하고, 그다음 개별 종목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너도 벌고 나도 벌고 이런 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정 나올 때 했으니까 또 조심하면서 매매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청기가입니다. 필승!